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채널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 올라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 전 참시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댓글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를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고요. 듣는 말로는 중국어는 조선족 가이드님을 더 많이 채용한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렇나요? 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그 분들도 보면요, 이게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그죠, 좀 시간 좀 걸렸죠. 한 일주일 전에 이 댓글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저도 좀 많이 좀 알아보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시 알아보고, 또 아는 그 여행사 사장님들한테도 전화 걸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물론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100% 답은 아니겠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요, 관광 가이드는 어때요? 시험을 봐야 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정말로 어떤 여행사 가면요, 조선족 가이드를 많이 채용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 분들도 아셔야 될 것은 아시잖아요. 한국 여행사에서 실제 그 중국부, 그죠, 아니면 중국 관광만 하는 그런 중국 관광만 그 책임지는 그런 여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또 관광 가이드 자체, 이 직업 자체가 요즘 프리랜서가 많아요. 그냥 여행사에서, 사실 금년에 우리 여행사가 관광객을 얼만큼 유치하겠냐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명 가이드가 필요하겠는지 미지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막 팀들 들어오고 이러면 필요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할 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체류가 다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체류 비자가 좀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사용을 많이 해요. 임시 채용이요. 임시 채용.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좀 듣는 소문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선족들 많이 채용하다, 조선족들 많이 채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행사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여행사는, 물론, 그죠, 중국인을 상대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을 많이 채용하는 경우 있어요. 한국 국내이기 때문에 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한국 가이드님을 또 많이 채용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막 여행사에서 그 중국 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담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사는 월급제로 이렇게 뭐 가이드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여행사는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리랜서식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 같은 경우 요즘 관광가이드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채용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당장 지금 다음 주에 그죠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몇십 명이 이렇게 들어오겠는데 뭐 재고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일단 보면 가이드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여행사 업주 자체가 또 중국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국인이 여기 와서 여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화교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중국인이 더 편리하잖아요. 언어도 더 잘 통하고 이게 문화든지 그런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가까이 두는 것보다 중국인이 만약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죠? 가이드 실력이 있으면 조선족을 더 많이 채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한국 분들도 이해하시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이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하면 돼요. 사실, 예. 그 사람이 만약 한국 비자가 있고, 취업 비자가 있으면, 그냥 말도 잘하죠. 중국어 잘하죠. 한국어 잘하죠. 그리고 가이드 경험이 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잘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을 채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요, 그 한국에 와서 하는 그 취업비자를 참 많이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 취업비자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한국, 뭐, 그 취업비자 받기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외형사 노동력, 그죠? 뭐, 채용한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들이 좀 한국 관광 가이드, 특히 중국어 쪽에서는 좀 밀리는 경향은 있어요. 예, 네,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아시죠?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뭐죠? 관광을 목적으로 오지만 쇼핑 목적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뭐 성형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더 좋겠어요? 조선 쪽들이 더 낫겠어요? 당연히 조선 쪽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죠. 왜냐하면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들이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이제 해외 나왔어요. 해외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계니까 중국 사람들이니까 예. 중국계라면 좀 약간 좀 이상하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 조선 쪽이지만 중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은. 그래서 중국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더 관광객들이 조선 쪽을 한국인들보다 더잘 믿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단어도 아니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중국 사람들 그 내부에서 또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선 쪽을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한국 가이드님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관광객들마다 또뭐그뭐 마음이든 마인드가 다 달라서 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예를 들게요. 뭐, 잠실, 롯데백화점, 뭐, 명동에 있는, 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거의 다그 백화점에서 채용한, 전문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예, 조선족도 엄청 많고, 그 중에, 그죠, 조선족은 아니고 순 한족이요. 한국어가 엄청 서툴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채용한 이유가요. 뭘까요? 예,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해도 그냥 어느 정도, 그죠, 한국 전문들하고 소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 마음을, 예,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달아야 되잖아요. 쇼핑다는 건 어때요? 이게 옆에서 바람 넣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바람 넣는다면 약간 이상하지만 옆에 설명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인이 해외 갔어요. 쇼핑하는데 유럽이든지 미국 가서 쇼핑하는데 막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코쿤 사람들 와서 막 이게 뭐 저도 꾸꾸꾸 다음 우리가 그거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예. 미국에서 거주하는 유럽에서 거주하는 한국계 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한국어로 막 설명하면 어때요? 당연히 마음이 그쪽이 더 가잖아요. 예, 그 사람 이게 뭐가 더 좋아? 이게 정말 이 가격이 이게 괜찮은 가격이요? 괜찮 좋아요? 맞아요, 이거 사세요, 사세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귀에 놓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은 지갑을 엽니다. 마찬가지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특히 관광객 심리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면 본인 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호기심도 있고, 또그 사람들이 또, 들었던 소문도 많단 말이에요. 한국은 또 물건이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광객 들어오면 화장품 싹쓸이면 쇼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옆에서, 같은, 그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거 써봤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도 이런 화장품, 이걸 좀 많이 써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인이 옆에 가서, 이걸 사세요. 좋아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중국 사람, 그죠? 조선족이 와서 이렇게 딱 설명하면 어때요? 예, 금방 살 거예요.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외향사도 아마 이런 쪽에다가 많이 비중을 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조선족들이 좀이 관광 그 업체에서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취업은 경쟁이고요. 그리고 사장들 마인드가 다르고 또 회사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죠? 용도에 따라서 그 채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한국인 그죠? 한국 관광 가이드가 그만큼 또 한국 관광 가이드의 장점이 많습니다. 왜요? 예, 한국어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외국인들보다. 그러니까 관광 설명이든 쇼핑 이런 품별돼서 설명이든지 확실하게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국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롯데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제가 뭐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연히 제가 중국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따라다니면 들어보니까 좀 제품 설명하는 거는 좀 엉터리 많더라고요. 말은 통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근데 친근감을 주는 건 좋은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정말로 그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롯데백화점 쪽에서도 아니 그 직원을 채용하면 여기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그 중국계 그죠 조선족들도 예 말도 잘하고 정말 제대로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때 제대로 그죠 뭐 면접을 안 봐서 이런 건지 그냥 중국어만 잘한다 해서 채용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그 업체 입장에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정말 관광 그 업체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확실하게 그냥 중국어로 한다 해서 관광 가이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격증이 있다 해서 다 뭐 채용하면 회사 쪽에서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좀 신중하게 예, 정말 예, 그 전문적인 그 지식을 확실하게 갖춘 그런 외국어도 잘하는 그런 분들 채용하는 것이 그 여행사의 이미지든지 앞으로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조선족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거 구분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실력입니다. 예. 물론 그저 조선족이든지 한국인이든지 각자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국이에요. 제품은 한국 제품이에요. 여기 시스템 다 한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예, 업주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반 회사에서는 어때요? 일반 요즘 여행사에서 관광 가이드 많이 데리고 있지 않아요? 그 키우지 않아요. 월마다 월급 주면서 아 이번 달은 지금 중국 사람 몇 명 오겠는지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가이드 그렇게 많이 월급 주면서 같이 키우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다 아르바이트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님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이드 자격증 따시고 여행사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구독자님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약간 좀 웃기는 댓글이라고 할까요? 근데 또 이분 댓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랬어요. 절대 하지 마. 전부 사기꾼만 모였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가 좀, 예, 보는 게 있어서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셨어요. 지금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기 좀 그렇네요. 괜히 저 이 댓글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 사기꾼은 아니에요. 예, 물론 사기꾼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가보면 좀 질서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이게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막 모여오고, 예를 들면 뭐 10월달 뭐 아니면 5월달 뭐 이럴 때는 그 뭐지 특히 뭐 부정전후 또 아니면 추석 전후에 많이 막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갑자기 막 모집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면접이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말이 통하고 이러면 중국 사람이라 이러면 아 비자가 괜찮다 이러면 그냥 막 채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그 관광지에 가서 가이드 설명 하나 들어보면요. 정말 어떤 가이드는 정말로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이드 정말 엉터리예요. 중국어를 잘 아는 분들이 옆에서 가만 들어보면요. 아, 돈 주고 이런 관광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가이드 설명이 있냐? 차라리 그냥 배낭 여행하는 것도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교통이 잘 되다 보니까 예, 만약 그 언어에 대해서 너무 예, 자신이 없으면 그죠? 뭐 그죠? 모르겠지만 좀 자신 있으면 배낭 여행도 충분하거든요. 요즘 그 가이드북이든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쭉 보면 영어로 중국어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 와도 예, 항공도 안전하잖아요. 치안도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그제 여행 방법도 있고 여행사 쪽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뭐 직원을 채용할 때 뭐 조선족이든지 한국인든지 이렇게 좀 비율을 따지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여행사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전부 다 뭐 사기꾼들이 하는 일은 아니죠. 뭐 여행사가 다 사기꾼이면 겁나서 무서워서 대여행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에 가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또 바가지도 많이 써요. 그죠? 저도 중국 여행 가서 바가지 좀 많이 써요. 썼어요. 뭐 보이차 뭐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으면 그죠? 사서 그걸 마신다 해서 갑자기 뭐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 잘못 인식된 이제 잘못 비친 뭐 그 비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면 일단 뭐 여행사 한 일 하는 사람 그쪽을 다 사기꾼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실감을 해본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예, 너무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선족이든지 뭐 한국인이든지 여기서 뭐 한국이니까 이제 관광가이드 시험 보시고 자격증 따시면 예 그래도 뭐 채용할 자리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 가이드 시험을 앞두고 우리 한국 분들도 그 각오하셔야 돼요. 예, 요즘은 여행사에서 그냥 가이드 중국어만 잘한다 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그렇게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단 그냥 언어로 그저 가이드 하는 경우는요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임시로 몇 개월 이렇게 계약하든지 아니면 아 이번 팀 이제 다음 주까지 뭐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직업에 대해서 아우 왜 여기서는 뭐 1년 2년 계약 안 하냐 그렇게 따지면 정말 갈 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직업 자체의 특징상 예, 프리랜서가 많다는 거 아시고 그만큼 더 프리랜서가 더 자유스러워요. 그렇게 1년 2년 그냥 여행사 묶여 있으면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 좀 여유 있고 예, 또 그럴 때 계절이 좋을 때 별로 좀 너무 추울 때 가이드 하면 힘들잖아요. 좀 좋은 계절에 이렇게 나가서 가이드 한번 하고 또 외국어도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또 외국 중국 사람들하고도 만져 접하면 또 배우는 것도 많고 더 느끼는 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또 이 직업도 또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직업이에요. 사람 만나고 그쵸? 그 통해서 또 문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관광 가이드 직업 자체가 정말 이거 뭐죠? 그냥 외교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민간 외교관. 예, 참 중요합니다. 예, 어떨 때는 정말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여기서 그죠 조선족 뭐 이런 가리지 마시고 정말 일단 여행사 취업해도 또 조선족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예, 요즘은 또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취업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중국 가서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이쁘게 더 서로도 봐주시고 이해하시고 예, 너무 경쟁 예, 경쟁 의식이 있으면 너무 굴지 마시고요. 좀 그 뭐죠 선의적인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예, 관광 가이드 예, 시험을 잘 보시고 예, 도전에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요, 뭐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이든지 뭐 시험도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예, 의지 있게 끝까지 예, 좀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